부사구 초대석 순서입니다. 바다와 관광의 도시 부산에서 대표적인 명소 하면 해운대죠. 해운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유명한 한국의 명소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해운대구를 관광의 도시로 만들고 행복도시로 이끌고 있는 백상기 해운대 구청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해운대 구청장 백성기입니다. 네, 오늘 날씨도 춥고 연말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2016년은 또 우리 사회 정치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참으로 많았습니다만 우리나라가 한층 성숙해지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2017년도에도 주민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고 모두가 행복한 해운대를 만들겠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기를 기원합니다. 네, 2016년도 올 한 해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행사에는 늘 계시던데요. 성과를 많이 거두셨는지요? 예. 행복도시 해운대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민선 6기가 어느덧 절반을 넘기고 3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해운대를 행복도시로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정말 열심히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부산 최초로 진로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등 교육 인프라 확충에 또 주력해왔고 복지허브센터 운영과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를 또 구축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효행 대상 재정, 어르신 일자리 문화센터 설치 등 노인 복지 시책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왔고 네. 9,6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목표 대비 128%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둬 일자리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각종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 많은 상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선 6기 들어 인문학 도서관 또 기술교육원, 복합보육시설 건립, 과승교 철거, 올림픽 교차로 이런 도로 확장사업, 반여 1사동 연결 교량 건설 등 12개 주요 사업에 적게는 20억 원, 많게는 300여 원의 국시비를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네. 우리 구의 숙원이었던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해운대 발전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이 편안하게 살기 좋은 도시 또 다양한 일자리와 지역 발전을 통해 구민들이 자긍심을 느끼며 살 수 있는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말씀을 읊어주시니 정말 많은 일을 올 한 해도 하셨는데요. 특히나 이제 구청장님께서는 행복도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남다른 정책을 펼치고 계십니다. 해운대구의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 우리나라가 고령화되면서 또 고독사, 또 치매 등의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인 어르신들의 경제적 빈곤과 고독감 해결을 위해서 일자리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 3시간씩 간단한 전자부품 조립 같은 단순 작업을 하면서 친구도 사귀고 또 용돈을 버는 재미에 어르신들이 정말로 좋아하십니다. 현재 7개소에서 3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일하고 계신데 내년에는 8개소를 추가로 조성해서 해운대 전동에서 8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또 집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간의 단순 부품 조립에서 벗어나 어묵 카페, 이불방 운영, 반려동물 돌보미 등 새로운 일자리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또 홀몸 어르신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또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도시형 그룹홈을 지난 10월 반송동에 또 건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르신들이 이곳에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도 행복사랑채로 또 지었습니다. 네. 보건소 방문 간호사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강도 체크하고 또 복지관과 연계해서 다양한 건강 여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명의 어르신이 입주하셨는데 내 평생 언제 이런 집에 살아보겠냐며 좋아하시는 모습에 구청장으로서 참으로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네. 앞으로 2호, 3호 그룹홈을 개관을 해서 그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빌라형 그룹홈을 건립해서 홀몸 어르신들에게 저렴하게 분양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고가다리 밑에 방치되어 있던 땅을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체육공으로 변신시켜 개방하였습니다. 기존 재송욕 선화부지를 이번에 그라운드 골프장 일면과 또 게이트볼장 내면을 갖춘 공간으로 멋지게 단장을 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이 부족한 재송동 어르신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동해남부선 선화부지뿐만 아니라 방치된 국공유지를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공간을 많이 확충하겠습니다. 네. 또 해운대구가 최근에 이제 해운대형 문화 일자리 사업으로 정부 3.0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해운대형 문화 일자리 사업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아, 예. 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일자리 시책을 시행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부산시와 자치구, 공사, 공단이 추진한 시책 중에서 창의적이고 성과가 우수한 사업을 뽑아 시상하는 대회로 우리 구가 전국 최초 해운대형 문화일자리 사업으로 영광스럽게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네. 해운대형 문화일자리 사업은 끼 있는 청년들을 발굴을 해서 공연 전문가로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마임 공연팀 살아있는 석고상에 이어 올해 3월에 결성한 개그맨 김영민 씨가 이끄는 해운대 개그학과는 네네. 100회가 넘는 공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여름 해운대 실용 음악가도 만들었는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노래 공연을 펼쳤습니다. 공연 대가로 돈 대신 해변에 떨어진 쓰레기를 받는 환경 캠페인을 벌여서 공익 버스킹으로 큰 인기도 끌었습니다. 아이디어가 좋네요. 예, 지난 20일 반송동에 전용 공연장과 연습실, 놀이카페 등을 갖춘 문화놀이센터도 준공을 하였는데 개그, 마임, 실용음악 3개팀에 마술과 댄서팀을 추가로 구성해서 앞으로 명실상부한 해운대 구립예술단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복합일자리센터인 기술교육원을 건립하고 있는데 내년 6월에 개관을 하게 됩니다. 전국 최초로 일자리 상담부터 교육, 취업과 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설로 한창 일할 나이에 중도 퇴직을 맞이한 중장년층과 또 경력 단절 여성,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할 곳이 없는 청년 등 모든 세대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아름다운 해운대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실속 있게 또 동네가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휴양지 해운대입니다. 최근에는 또 사계절 내내 관광지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앞으로에도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시는지요? 예, 해운대를 또 사계절 즐거움이 넘쳐나는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 해운대 해수욕장 주 출입로인 구남로를 걷기 좋고 활기찬 거리로 탈바꿈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장 곳곳에 워터서클인 터널 분수 또 바다 분수 등 즐길 거리를 만들고
겨울철 스케이트장도 조성을 해서 서울 광화문 뉴욕 타임스퀘어처럼 사람 중심 문화 광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정말 해운대의 달라진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고 또 오고 가는 곳이니만큼 해운대의 심각한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현재 해운대의 난제는 교통 문제입니다. 그렇죠. 최근 부산시가 해운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강안대교 상하판을 잇는 램프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발표하였습니다. 네. 2020년 이 램프가 또 건설되면 기장이나 해운대 신시가지에서 출발한 운전자가 센텀시티 일대를 거치지 않고 네. 장산로에서 원동 IC 방향으로 바로 갈 수 있어 올림픽 교차로와 센텀시티 교차로의 교통 체증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LCT가 완공되면 교통난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비해 해운대 온천 사거리에서 미포 육거리 간 도로 확장 공사를 내년에는 본격화하고 네. 올림픽 교차로 1원 도로 확장과 장상로 방면 종단 선형 개선을 통해 만성적인 차량 정체를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여일동 우회도로와 반성로 확장은 반여도시 첨단 산업단지 및 반여동 공영 차고지 조성과 연계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요토 경기장에서 수영 2호교 일대를 국가 혼잡도로로 지정을 받아 지상과 지하도로로 입체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중동 가성교는 내년부터 철거를 해서 도시 및 관광 기능을 회복해 나아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센텀시티와 만덕을 지하로 연결하는 대심도로와 연계해서 센텀에서 송정동을 잇는 해운대 우회도로 개설을 추진해 고질적인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문제는 제 임기 동안 모두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런 계획들을 들어보니까 내년 한 해도 정말 바쁘게 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우리 해운대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예, 2017년은 행복도시 해운대 건설의 가시적인 성과를 꽃피울 중요한 시기입니다. 해운대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여러분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소통 공감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로 해운대의 발전의 길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정유년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구사구 초대석 오늘은 백성기 해운대 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